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대곡생 이현입니다. 남으신 거 맞죠? 네. 와, 지금 살짝 걱정을 했는데 자리가 없네요. 이렇게 자리가. 맞아요. 어디서 오셨나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수원사예요. 와, 안양에서 왔어요. 안양에서요? 안산에서 왔어요. 안산요? 네. 안산에서 오셨어요? 저 끝나고 안산 볼 건데요? 네,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일부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보수해주시는 우리 사부자님들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의 박수. 분위기 너무 좋네요. 그쵸? 네. 원래는요, 시작하기 전에 원래 박수 있잖아요. 시작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우리 오늘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재밌는 박수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네. 재밌죠? 그냥 어찌됐든 저는 오늘 3시 반이면 끝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20분만 딱 하면 되는 거죠. 원래 4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20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굳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그러면 행복한 박수, 어떻게 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멘트로 한번 해보자고요. 박수 준비하면,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 준비, 야! 그렇죠. 이번 달 대박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박수 내용 이렇게 할 겁니다. 눈, 마, 즈, 면, 인, 사, 하, 이, 뭐라고 했나요? 눈, 마, 즈, 면, 인, 사, 하, 이. 이번에는 두 번째. 눈, 마, 즈, 면, 인, 사, 하, 이. 눈, 마, 즈, 면, 깍깍깍깍, 인, 사, 하, 이. 눈, 마, 즈, 면, 인, 사, 하, 이. 괜찮죠? 네. 행복하죠? 네. 이제 정말 실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너무너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이제 능력 있는 사업자들만 모신 거잖아요. 바로 연습 없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맞으면 인사하기 한 박자 한 박자 시작! 눈, 마, 즈, 면, 인, 사, 하, 이, 눈, 마, 그냥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우리 오픈을 앞두고 있을 요즘에 실은 잠이 잘 안 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그쵸? 그래서 또 이거를 제가 또 갖고 왔으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전달하는가, 이거는 또 제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20분 정도면 재밌게 또 이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죠? 네. 그러면 혹시 속옷을 한번 입어봤다, 타사 속옷이어도 괜찮다, 그래도 돈백 정도 하는 보물같은 속옷을 입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다 입어보셨어요? 와, 한두 명? 한두 명 빼고 다 입어보셨네요? 이렇게 한두 명 안 입으신 분들은요, 용감한 분들이네요. 웃어주세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안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고 맞죠? 네.
혹시 우리 30대이실까요? 30대는 아니어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맞죠? 간혹가다가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웃음도 예쁘시고 맞죠? 네. 대부분 이렇게 속으시다면요. 어찌어찌 해서 과반수 예뻐서 다이어트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열의 일곱, 여덟 명은 아파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원도 돌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식품도 드셔보시고 마사지 의료기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좋다는 거를 죄다 접해보시고 안 됐을 때 오는 곳이 거의 속옷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있잖아요. 또 안 입은 분들이 또 계시니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네. 속옷, 기능성 속옷 누가 입어야 될까요? 왜 입어야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맞죠?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입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입는데 한번 살짝 아이고 기능성 속옷 왜 입어야 할까요? 다 보이시죠? 밑에 보게 되면 여기 글이 보이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틀어지고 처지고 퍼지고 벌어지고 차가워진 몸을 건강하게. 나한테는 해당이 될까요? 나한테 해당되는 구절이 한두 가지라도 있을까요? 네.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죠? 네. 막 이렇게 지금 안 입어보신 분이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쇠하리고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이라도 아니 단 한두 개만 해당이 돼도 나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그냥 그렇죠? 누구예요? 나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이건 내가 아니야, 꾸밀 거야. 엊그저께만 해도 굉장히 날씬하고 이뻤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흔적이라 그러죠. 이거 뭐가 보이나요? 처지고 퍼지고 맞죠? 완전 일단은 처졌잖아요. 죽을 위 배인지 힘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되죠. 요래요래했던 몸이 요렇게 된다면 안 입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은요, 인체는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얼굴에 우리 팔자주름도 잘 알죠. 언제부턴가 거울을 봤는데 이런 모를 팔자주름이 생겼다? 이거는 내가 나이 먹어가는 증거이다. 즉 세월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시력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거울은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이 앞에 달렸기 때문에 옆모습은 잘 보여서 우리가 보톡스도 맞고 좀 화장품도 쓰고 맞죠? 반질반질 탱글탱글 하는데 옷을 딱 벗겨보는 순간 등 주름이라고 하죠. 벌써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어두워지려고 그러네,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등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온 연륜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20대, 여기서부터 20대, 10대, 20대, 30대 점점 몸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쳐서 중년, 맞죠? 우리 노년기를 거쳐서 점점 이제 아파서 병 들어가서 저도 하늘나라로 가듯이 우리 세월의 이런 흔적은 어쩔 수 없이 거슬러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건강 웰빙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100세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100세만 살죠? 맞나요? 살짝 예를 들어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요. 맞죠? 이런 얘기들 흔히들 용업시장에서 하는 멘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하신가요? 네. 근데 나는 아직은 나는 이제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그러잖아요. 언제부턴가 60대가 60이 아닌 거예요. 속옷시장에서 60대는요 새댁입니다. 새댁 나 새댁이다. 손 들어봐봐요. 새댁이다. 봐봐요. 여기다 새댁들만 모이신 거예요. 그쵸? 새댁들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요. 60대 미만이다. 60대 미만 계실 것 같은데요? 60대 계시죠? 우리 김영경 선생님 60대 미만이잖아 한참. 저분은요. 새댁이 아닌 거예요. 저분은요. 우리가 말하는 아가씨인 거예요. 예, 속옷 시장에 들어오면 저를 보는 우리 50대들은 아가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반짝반짝해지네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냥 아가씨가 될까요? 맞죠? 비밀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잘해주면 틀어지고 벌어진 골반만 잘 잡아줘도 10년 이상은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연령별, 시대별 골반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체에서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들보 역할, 즉 집으로 따지자면 사각 기둥 역할. 우리가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집이 골조 있잖아요. 없으면 이거 튼튼한 집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오늘 우리 있잖아요, 여기 오신 사장님들께만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실된 우리 그 골반만 잘 지켜주셔도 예뻐질 수가 있어요. 1, 2, 3강 앞전에 제가 오늘 지금 4일째입니다. 1, 2, 3강 때는 이 비밀을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은요 기분이 좋아서 숨겨진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그렇죠. 오늘 있잖아요. 오늘은 일을 저 팬이 돼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 골반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골반, 희망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나이 있죠. 나이라는 건 인체에서 우리가 성장기가 있고, 맞죠? 유년기가 있죠. 키는 언제까지 크나요? 키? 보통 우리가 이제 성년, 뭐라 그러나요? 우리 성인이 된다 그러죠. 성인 될 때 뼈는 우리가 18세, 19세 이러면 성장판이 닫힙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는 성인시 몇 세? 19세?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맞죠? 18, 19세 넘으면 그때는 성장판이 닫히면요 이 뼈는요 교정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틀어지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 10대들, 20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틀어진 자세, 측만증이라는 이런 질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답니다. 예, 성장판이 다치면 더 이상 키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성분들한테 희망이 있어요. 뼈는 뼈라고 하는데 인체에서 자라는 뼈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무슨 뼈일까요?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무슨 뼈? 그렇죠, 골반뼈. 이 골반뼈는요, 남성도 아닌 여성들 이 골반뼈는요, 요것도 있잖아요. 신이 주신, 예,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창조할 때 유일하게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죠. 왜 남성이 해당 안 되는데 왜 여자들만 이렇게 해당이 될까? 여자들은 출산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뼈는요, 자라는 뼈는 즉, 교정이 가능하다는, 네, 희소식입니다. 자라는 뼈는 교정이 가능하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골반뼈가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퍼진다는 사실. 좋다가 말았네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 있죠. 맞죠? 우리 위로 자라면 키가 크는 거죠. 근데 옆으로 자라네? 그래서 너무 웃기신가요? 옆으로 자라네? 그러면 상상이 되죠. 왜 웃으신가요? 맞죠?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요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잘 일정한 틀에 가다 놓고 잘 관리만 해주면 퍼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뼈는요, 70대, 80대 중후반까지 2.5에서 3.5, 4cm까지 자란대요. 그럼 옆으로 자란 거를 이제 위로 땡기든가, 맞죠?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 예뻐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척추. 척추에서도 골반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척추라는 거는요, 우리 이런 겁니다. 자세만 반듯해도 질병의 7, 80%가 예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틀어진 골반뼈만 잘 교정을 시켜줘도 예뻐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골반뼈가 틀어지게 되면 뱃살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힙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르게, 그쵸. 사우나에서 가서 봤더니,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죠? 사우나에 써있어서 한번 뒤태 한번 봐보자고요. 저는요, 속옷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나는 왜 거기 주름이 있을까 했는데, 엉덩이 근육에는 탱글탱글 살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보조개처럼 이렇게 힙에도 이렇게 주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처지게 되면, 맞죠? 다시 한번, 사우나 우리 다 가시죠? 한번 봐보세요. 뒤태 어떤가? 힙이 한 개도 없잖아요. 전라도 갔더니 이거를 탁 빨렸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디에 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살들이 다 빨렸다.
팔려지 앞쪽으로 왔나 봐요. 그래서 D 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앞쪽에 있는 이 울리불리한 거를 뒤로 다시 보내준다면 희망적인 거 맞죠?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좋지. 너무 좋죠, 그쵸? 혹 뒤집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로망이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못 입으셨잖아요, 그쵸? 우리 사장님은. 맞죠? 오늘 이후로 이제 잠을 못 자시게 생겼습니다. 제가 봐서 D 라인이 거꾸로 된 S 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거 그래도 이제 오늘도 오셨으니 척추가 변형이 오게 되면 생기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만. 자, 우리가 내려가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목뼈가 틀어졌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목뼈가 틀어졌어요. 목뼈가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경이 눌려와서 위, 머리 위쪽으로 해당되는 그 부위가 나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즉, 목뼈가 틀어지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우리 언제부터가 만성 피로에 시달렸잖아요. 시신경도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력이 약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력. 그러니까 목 디스크 있는 분들. 목 디스크 있는 분들 늘 묵직하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있잖아요. 먹먹하고 맞죠? 그리고 한 번씩 헷가다 어지럼증에 건망증처럼 맞죠? 이러면 목뼈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목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등이 아프다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등이 아프게 되면 등뼈가 아프게 되면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등 여기 한번 보자고요. 척추에서 말하는 이런 질환들은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요 인터넷에 들어가도 다 나오는, 요즘 시대는 과학적으로 너무 이제 고객님들이 유능해지셨습니다. 유식하고 맞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등뼈가 틀어지게 되면 가슴이 1차적으로 답답하대요. 가슴 등 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왜 가슴이 흉추 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벌써 여성분들 50대 중후반 갱년기 접어들면서 이런 뭐를 화뼈, 속 터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가 새가슴처럼 볼록하게 나오시는 분들, 이게 이제 등뼈가 이제 변형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고 있잖아요. 반듯하게 누워 잘 수가 없고 이런 것도 한 자세적인 문제.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자세 교정만 잘해줘도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요추, 허리 하죠. 허리병은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나요? 찌끈한 거지. 이거 허리가 어디 있다고. 이렇죠. 맞죠? 허리가 있잖아요. 분명. 개미도 허리가 있는데. 맞죠? 허리가 있잖아요. 허리 없으면 어떻게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10대들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뛰어놀지를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이들도 옛날에는 밖에서 흙도 만지고 자연에서 크고 콩당콩당 뛰어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땀도 뻘뻘 흘리고 맞죠? 땀도 흘려줬기 때문에 면역력도 올라가면서 병에 잘 노출이 되었지만 요즘은 아이들은요 실내활동, 너무 바깥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공감하시는 거죠? 네. 공감하시는 박수 한번 주세요. 허리는 이제는 성인병이 아닌 아이들한테도 이제 질병이 되더라는 겁니다. 허리 쪽에 이 허리가 다치게 되면 밤이 자르면 나오는 허리 아픈 거는 당연하고요. 우리가 엉치가 아프다, 저리다 이런 거 하죠. 여자분들도 좌골신경통 이런 거를 쿡쿡 찌는 거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오늘 남자 사장님들이 딱 세 분이 계시네요. 이분들은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렇죠. 왜 복 받나? 허리, 이게 단순하게 허리를 다치지 말면 큰일 난다 하는 얘기가 있죠. 왜 허리를 다치면 안 된다고, 특히 남성분들 허리 다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여자들도 힘 못 쓰잖아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너무 제가 또 19금으로 갈 수는 없으니. 맞죠? 이유가 있어요. 요추 쪽에 보게 되면 여기가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부인과 쪽과 남성분들이 맞죠? 비뇨기과 모든 장기들이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걔가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있잖아, 우리가 정력이 감퇴된다든지 맞죠? 여성분들은요
방광염이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앓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염증치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허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요? 틀어지지 않게끔 바른 자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 더 뭐가 있을까요? 골반, 아까 얘기했죠, 골반. 골반뼈만 잘 잡아줘도, 그래서 골반은 우리 여성분들이 희망입니다. 어떻게 때 골반을, 다른 데는 다 교정할 수는 없지만, 교정하더라도 일시적이지만 이 골반뼈는 거들만 잘 입어줘도 얘가 제 위치에 돌아간답니다. 골반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상체를 지탱한다. 골반, 우리가 한번 제가 요거 한자를 한 개만 잘 써볼게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거는 잘 쓰겠죠. 뼈, 골자 맞죠? 뼈라는 뜻입니다. 요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반자죠. 이 반, 반달할 때 반일까요? 절반이란 반일까요? 이 뼈로 해당은 요거는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골반뼈가 쟁반처럼 생겼다는 뜻이에요. 모르시죠? 맞죠? 뭐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쟁반을 내가 여기다가, 요게 이제, 자, 쟁반이에요? 맞죠? 쟁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쟁반은 무엇을 담기 위함이 맞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아, 이제가 이해됐죠? 맞죠? 그럼 얘가 뭘 보는 거 있을까요, 여성분들? 장기죠? 장기 중에 제일 우리 여성분들 뭐가 있나요? 그럼요. 맞죠?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 자궁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옹알이가 빠진다, 밑이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오는 게 언제부턴가 뭐를 요실금에다가 심하면 우리 해당이 됩니다. 남성분들도 우리 치질. 치질 있죠. 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들이 점점 처졌다는 증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골반이 힘이 없다 보니까, 탄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쏟아지잖아요. 앞으로 쏟아지니까 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오늘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쟁반이 이렇게 보듬고 있었을 때 배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골반뼈가 대부분요, 우리가 늘 좋아하는 콜라겐,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콜라겐, 그래서 나이 들면 콜라겐, 탄력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물로 돼 있대요. 우리가 이 뼈 구조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돼가지고 그 속에 이제 찐득찐득 우리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저기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얘가 젊었을 때는 탱글탱글 했는데 이 콜라겐은 벌써 20대, 40대 중반만 되더라도 거의 과반수가 유실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는 게 병행위적으로 오는 게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 있죠. 뼈에 있잖아요. 골반뼈는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되는데 얘가 너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처짐으로 인해서 장기도 밑으로 쭉 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체는요, 사람은요, 근육에 의해서, 근육에 의해서, 그리고 이 골반뼈에 의해서 엉덩이 근육으로 대부분 상체를 지탱했었는데, 힘도 없을 뿐더러, 노화 현상으로 맞죠? 힘도 없으면 탄력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버티는 힘도 없을 뿐더러 주름도 쭉쭉 터지고 이 무게감을 지탱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마련이고요. 인위적으로 상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 몸은요, 어떻게 되면 서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 뱃살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나이살, 뱃심으로 삽니다. 이런 단어들도 있죠. 이 뱃심은요, 이 배에 있는 이 살은요, 골반이 틀어져서 힘을 못 바치기 때문에 엉덩이 쪽에 있는 지방층들을 가져다가 여기에 축적을 해서 상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맞죠?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이 틀어진 이 골반을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보정을 해준다면, 잡아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굳이 이 뱃살이 필요 없겠죠.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시대가 좋아져서 가능하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실된,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시대는요, 현재를 뜻합니다. 이미 미래학자 엘릴 토플라는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자, 태어난 연도수를 보자고 1928년부터 시작해서 16년도까지 16년 불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에도 나오는 이제 예언가예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입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찾는 시대. 즉 여기에는 미래에는 먹어서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먹어서 질병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약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옷을 입고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있잖아요. 예언가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딱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나. 맞죠? 이거 공감하실까요?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바빠요. 맞죠? 병원 갈 시간조차도 없어요. 근데 건강은 챙겨야 된대요. 우리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즘 이 30대들은 MZ세대라고 하죠. 뭘 하나요? 밖으로 돌아다니나요? 다 뭘 해요? 집에서 컴퓨터로. 맞죠? 옷 구매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 아니면 밖에 가서 하는 젊은이들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맞죠?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찾아야 되는데 이미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 여기서 또 체온적인 얘기를 합니다. 체온은 즉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평생 풀어야 될 숙제 하나, 혈액순환 문제죠. 혈액순환. 맞죠? 혈액순환은 즉 깨끗한 피, 젊은 열기. 젊은 사람들은요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열 막 더위도 주고. 근데 땀을 흘리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메마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각질도 일어나는 것이고. 맞죠? 너무 이제 너무 우울하네요. 그쵸?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정상적인 체온만 만들어줘도. 그럼 여기 나왔다는 거는요 옷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원리입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요즘은 입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되면서 예뻐질 수 있는 시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즉 온도의 중요성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대부분 0.5도만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36.5도는 건강체온이지만 36도, 0.5도만 떨어지더라도 열을 발생하기 위해 몸이 떨리기 시작한대요. 추우면 우리가 어때요? 몸이 움츠리게 시작되죠. 움츠려들죠. 맞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가 체온이 다운이 되죠. 맞죠?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몸살, 감기. 감기는 1차적으로 몸에 이제 이상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잖아요. 감기가. 그래서 35.5도면 배설물 알러지 장애가 나타난답니다. 배설.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몸이 차면. 몸이 차면요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소화 장애가 생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바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소화기 장애는 뭐예요? 위. 맞죠? 위, 배설물 약하대, 위. 그리고 또 소화장애가 뭐예요? 장. 맞죠? 이런 것들이 몸만 따뜻해져도 재기능을 하게 돼 있다는데 몸이 찬 데서 오는 질병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암세포가 활성화하기 제일 적절한 온도가 35도라고 합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1도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있는 이 온도, 온도 조절만 잘해도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렇죠. 힘, 힘, 에너지, 파워. 좋죠, 좋죠. 우리 힘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먹는데도 힘이 필요하대요. 힘. 그래서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피가 깨끗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됐을까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와, 그렇죠. 우리 거 이제 더 예쁘게 나옵니다. 와,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기능성 속옷의 원리예요. 방금 나왔던 이런 문제점을 이런 속옷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우리 있잖아요. 몸은요 틀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어요. 바뀐다고 했습니다. 어떤 틀? 우리 에호바 어제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네. 에호바 아가 때부터 꽃 피고 날 때부터 여기에다 뭘 씌우나요? 랩을 씌웠잖아요. 예뻐지라고 모양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배도 그렇죠.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에호바도 랩을 안 씌우고 그대로 이제 키웠다면 제가 울퉁불퉁 모양새는 믿게 되겠죠. 맞죠?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지금까지는요 처지고 퍼지고 이랬지만은 일정한 이런 틀 속에 가둬놓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근데 막 마구잡이로 틀을 만들어서 가져다 둘 수는 없잖아요. 빵틀 빵 찍듯이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속옷. 요즘은요 잘 입으면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누구를 만나서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효과는 극과 극이다. 반대로 잘못 입게 되면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예쁘게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잘못 입은 물에 대해서 오히려 안 입기보다도 못한 이런 결과치를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속옷 회자가 생기는 거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는 대충대충 입어서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삼박자가 맞아야 몸은 변합니다. 첫 번째 소재의 구성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우리 성격도 마주쳐야 손이 나는 거, 소리가 나는 거 맞죠? 속옷 또한 무조건 예쁘게 만들어졌다 해서 효과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소재 원리에요.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속옷은요, 이 피부는요, 면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해서 면을 입었을 때 트러블이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포근하고, 예, 안정감 있고 좋았죠. 근데 면의 단점은 뭘까요? 폭신폭신해서 흡수력은 좋지만 뭐가 되나요? 얘가 늘어나면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특히 흰색 같은 거 잘못하게 되면 누렇게 변색이 되고 맞죠? 그래서 네. 우리는 빨아서 입었잖아요. 네. 쿡쿡 삶아서 입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건 이제 과거였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소재가 이런 기능성 소재는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30년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속옷도 점점 시대에 따라서 점점 입기 용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무조건 꽉 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 어우 저거 답답해서 누가 입어? 맞죠? 그래서 대부분 안 입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날씬한 분들 특히 멋져. 그래서 속옷은 아직까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아, 속옷은 과거에 그냥 몸매만을 보정하기 위해서 입었다. 그래서 뚱뚱한 언니들이 입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 입는 거야, 이런 개념에서 요즘은요 10대부터 시작해서 8, 90대까지 10대가 왜 입어야 되고 8, 90대까지 90대는 왜 입어야 될까요? 저는 94세까지 입혀봤습니다. 네, 이유가 94세. 94세가 왜 입었을까요? 고동도 못하는 어르신이 왜 입었을까요? 나이 다이어트 하려고 입었을까요? 맞죠. 그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입는 요가 소재는요, 특징이, 우리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즉, 스판텍스. 잘 늘어났다, 잘 줄어드는 신축성과 보건력이 탁월한 특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입을 때요, 즉, 입을 때는 쭉 늘어났다, 몸에 착 달라붙는 이 느낌. 와우, 맞죠? 이제 이해되시죠? 옛날처럼 꾸기꾸기 막 껴서 입는 이런 옷이 아니라 입을 때는 정말이죠. 쭉쭉 늘어나서 입기 좋은데 얘가 일단은 몸에 착 보면 착착 붙는 이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네. 착착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맞을 거예요. 네. 근데 답답하지가 않네. 이게 특징이에요. 답답하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어머 대박이야 벌써 이러고 있네요. 답답하지도 않는다면 입을 만하겠죠? 네. 욕심이 나죠? 네. 근데 얘가 S라인 몸매를 만들어준다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힘까지 생긴다잖아요. 힘, 힘. 그러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디자인. 디자인이요. 왜 얘가 틀어지고 처지고 퍼진 몸매를 가져다가 업을 시켜주느냐. 이유가 신축성의 고무 재질에 의해서 몸에다 랩을 씌웠다고 보자고요. 숨 쉬는데. 옷을 딱 입게 되면 처진 거를 가져다 살포시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 왜 들어주느냐? 아, 앞쪽으로 살짝만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넓은 어깨끈. 요 밑에는 똥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렛대 원리라고 합니다. 내 몸이, 틀어진 몸이 요 틀에 가둬두면 뒤에서 자꾸 땡기게 돼 있어요. 50대 50, 여기 가운데 이 축이 있어요. 이 축선. 척추를 잡아주기로 인해서 내가 몸이 만약에 이렇게 굽었다 그러면 얘가 자꾸 이렇게 뒤에서 땡기게 돼 있어요. 고무 재질로 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밑에 똑딱이가 지렛대 원리로 밑에서 견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밀착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위적으로 이렇게 굽어지면 자꾸 펴게 되죠, 사세가. 그래서 구부러졌던 몸이 펴지고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면 얘가 또 이렇게 땡긴다고요. 왜 우리 천평 있잖아요. 50대 50일 때 중심을 밸런스. 우리 시소 해봤죠, 이거 무게.
시소 양쪽에서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옷은 반듯한 사람이 자세가 바른 사람 입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틀어진 사람이 이 틀 속에 가둬놓으면 처음에는 좀 답답해요. 교정이 되는 동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 교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두껍게 되죠. 앞부분. 앞부분 위에 좀 도톰하게 되어 있고, 힙 쪽은 좀 이제 여기 색이 지금 여기 섹시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망사 처리가 되어 있어요. 섹시하라고 남편한테 보여주려 한 거 아니에요, 저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유가 있냐? 여성분들은요, 지방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육이 아닌. 이 지방은요, 유동성 지방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말랑말랑 밀가루 반죽하고 똑같이 쭉쭉 있잖아요. 누르게 되면, 꾹꾹 누르게 되면 답답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두껍게 인위적으로 고무줄 한 가닥과 두 가닥의 원리, 우리 머리 묶는 노란 고무줄 있죠? 한 가닥으로 묶었을 때랑 두 가닥으로 묶었을 때 어떻게 힘이 더 좋은가요? 두 가닥. 두 가닥이죠. 그럼 얘는 있잖아요. 우리 혹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막 두들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중 3중 두 겹, 세 겹을 여기다가 딱 댄 거예요. 그럼 여기를 꾹 눌러줬으니까 여기 있는 이 지방이 꾹꾹 눌러줬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동을 해서 여기로 간다니까요. 여기로 여기도 더 눌러줬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처지했던 힙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틀들은 만들어지 같으세요? 만들어질 것 같죠? 내 몸 돌덩이가 아닌 이상은 다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디자인의 원리예요. 디자인의 원리. 그리고 유방, 우리가 말하는 와이어, 요즘은요 와이어 있잖아요. 우리 쇠라고 그러죠. 가슴 볼륨감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브래지어만 잘 착용을 해줘도 위가 좋아진답니다. 브래지어만 잘 착용해줘도 목 디스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여성분들요, 왜 위가 좋아질까? 대부분 탄력도가 떨어져서 우리 이 가슴 있잖아, 쭉 쳐져가지고 여기 말하는 우리 숨통이라고 그러죠. 남성분들이 이제 실감을 못할 겁니다. 여기 위 명치. 명치 좀 쿡 맞으면 어때요? 기절하죠? 이 숨통을 가져다가 터줘야 되는데, 대부분요, 우리 브래지어를 마스크처럼 쓴단 말이에요. 맞죠? 그냥 가리개 역할 하면 얘를. 맞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볼륨이 없어도 얘가 제 위치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이 볼륨이 어디로? 위, 명, 명치. 여기를 가져다 누르게 돼 있으면 이 위가 견뎌낼까요? 그래서 오는 게 만성 위염, 신경성 위염. 특히 가슴이 크신 분들은요,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소화기전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자. 여기다 돌멩이를 하나 꾹 얹어놨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가슴 무게가 꽤 무겁거든요. 여기 축 처지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어깨도 자세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를 그냥 2중, 3중으로 그냥 위를 가져 꽉 눌렀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견딜 수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위가 안 좋으면요. 나이 들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진답니다. 예.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스를 배출할 거 아니에요. 찬 냉기. 냉기는 관절로 보낸다네요. 이거 또 어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더라고. 대체의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무릎 쪽이 까만 분들이 있어요. 유독. 소화기 쪽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몰랐는데. 대부분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 드셔서. 그러니까 어떤다고요? 우리가 여기 브래지어로 인해서 처져 있는 이 볼륨감만 살려줘도 소화는 좋아지더라. 위가 안 좋게 되면 따로는 질병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면 또 뭐가 안 좋아지나요? 옆에 있는 장기, 간이 안 좋아지겠죠. 간이 피곤하면 간이 열을 받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두루두루 심장 방광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 하물며 발끝 손끝에는 말초신경까지. 당뇨가 제일 위험하죠. 맞죠? 말초신경은 감각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병 들어가는지도. 네, 맞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자극적으로 인지할 때는 이미 병이 올 때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미리미리 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특수 가공법이에요. 자, 디자인도 좋고 속옷도 좋아요. 이 가공이 빠져있으면 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공은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입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된다고 했죠. 이 혈액순환은요, 옷에요, 특수 원적외선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에너지 가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크가 좋다는 거 알죠?
실크가 어디 가서 온가요? 아, 단백질, 찾는 단백질 맞죠? 콜라겐, 이런 것들 피부 다기도 부들부들. 네. 실크 좋은 거 다 아시죠? 맞죠? 실크 아미노산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섬유에 아주 과학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입는 즉시 피부가 맨질맨질 부드러워지고 살결이고 맞습니다. 근데다가 또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손 한번 비벼볼까요? 네, 보시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열이 나죠. 옷이 아까 말씀드렸죠. 신축성과 보건력이 좋아서 착착 감겨진다 그러죠. 피부에 탁 밀착이 돼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열을 발산을 합니다. 즉 마사지 효과. 예, 이해되시죠? 네. 우리 무조건 네이버 하나 끼워 입어도 따뜻함을 느끼지만 이런 기능성은 열감을 발열, 네, 발열 효과.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온도를 딱 만들어줍니다. 몸은 어떨까요?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온도가 있잖아, 정상 온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몸이 굳어지지가 않아요. 몸은 어디서 경직이 되나요? 추워 맞죠? 춥게 되면 우리 움츠리기 마련이에요. 움츠리면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움츠림에 스트레스 받게 돼 있죠. 스트레스 받는 데서 근육은 경직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 경직되어 있는 이거를 이 우리 가공을 해서 입는 즉시 얘가 열을 발생을 하면서 이와 우리가 우리 어깨가 뭉쳐서 물리치료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병원에서 해주는 첫 번째 물리치료 하는데 우리 간호사 언니가 해주는 거 있죠. 뭘 해주나요? 핫팩. 그 원리가 가공법이에요. 핫팩을 해주는 이유는 뭉쳐있는 이 근육을 이완을 시켜서 따뜻하게 말랑말랑 해주고 나서 거기 물리치료를 해주잖아요. 근육을 풀어주고 나서 자세 교정을 한 원리. 이해되셨죠? 그게 요즘은 옷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는 즉시 열감을 내서 핫팩을 해주는 열감과 그리고 있잖아요. 디자인에 의해서 견인작용을 해주는 디자인법과 그리고 신축성과 보건력이 탁월한 소재와 이것들이 삼박자가 어울려져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지킴이 어데이어서 자꾸 웃으시네. 우리 고객님 자꾸 웃으세요. 틀어지고 터지고 퍼지고 맞죠? 얼마나 퍼지면 서 틀어지고 터지고 퍼지고 요것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개, 두 개도 제가 여기다 더 넣은 겁니다. 차가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옷을 통해서 어떻게 틀어진 몸은 바르게 세워주고 처졌죠. 탄력도 처졌다고 그러죠. 처진 몸은 올려주고 퍼진 부분은 모아주고 모아준다는 거는요. 우리 가슴 근원을 이렇게 누우면 대접형 가슴이라고 해요. 한국 여성들은. 일본 여성하고 가슴 형태가 다르답니다. 네, 우리 생활 문화도 틀려. 중국 분들도 또 달라요, 체형이. 네, 맞죠? 전혀. 그러니까 한국 여성과 중국 여성과 일본 여성과 체형이 다 다르답니다. 일본은요, 다다미 문화죠. 우리는 언돌 문화였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구화가 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슴 형태도 다를 뿐더러 키, 신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반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북한과 한국. 키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 맞죠. 이제 공감하시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를 보자고요. 키가 너무 멋지잖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맞죠. 점점 50, 60년대하고 완전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늘씬하잖아요.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지다. 벌어지다는 거는 아까 오다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골반이 이제 틀어진 거를 조여주고 골반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우리 오다리가 되게 되면 이거 실금 열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오다리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옷만 입어줘도 이 몸이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다. 이런 거는요 요즘은요 원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료 시착을 통해서 특히 요 실금 부분은 하루 반나절만 딱 입혀도 한두 시간만 입혀도 답이 딱 나와요. 심하신 분들은 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정말 있어요. 그런 분들 시청만 시켜놓고 세미나 초대해서 그냥 입고 언니 한 시간만 앉았다가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고 벌써 알아버려요. 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차가워졌다.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회복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맞죠? 공감이 되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요 오늘 강의 그래도 딱 20분만 했네요. 너무 잘한 거 맞죠? 네.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